정식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없어요. 정현님도 없으세요? 와서. 아, 아, 와서. 아, 영상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저작권 걸리는 것도 진짜 많아요. 하나도 저작권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고 공부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또 팀원들과 함께 저작권과 영상 제작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혹시 보호기간이 만료된 노래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공비행 퀴즈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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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보헤미안 랩소디의 저작권은 남아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공비행팀의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저공비행팀의 남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공비행팀의 변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공비행팀의 구경희입니다. 먼저 하시죠. 저 활동하면서 일단 굉장히 좋은 팀을 만나서 행복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대회 활동이 처음이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고 그랬는데 다들 힘을 합치면서 하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기간 같은 것도 바빠가지고 좀 빠듯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아가는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뭐 영상을 만들거나 예술 활동을 할 때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뭐 음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삽입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궁금한거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작권 공부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학기 중에 진행되는 대회 활동이다 보니까 후반에 갈수록 시간이 되게 빠듯하고 막 한 달에 두 개씩 영상을 내야 돼서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영상을 되게 월 초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놓고 후반에 조금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는 후반 작업이라든지 그걸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에 저작권 영상 제작단을 응원합니다.